오른쪽에서 코너킥 기회 신진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포이솔 박기성 준비했고요. 자, 올렸습니다. 자, 헤디로 자, 점프를 쳐! 한 찬스를 만들어줬습니다만 골을 되지 못했었고 네.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골을 만들어냅니다. 아, 고요한 선수의 동점골 기록이고 시즌 7호골 기록입니다. 네, 고요하던 서울 서포터 속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시끌벅적합니다. 네, 주인공이었던 고요한 선수. 네. 이게 제가 중계할 때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정순차 후타이먼 선수들이 다 골을 넣네요. 네. 네. 자, 아무튼 고요한 선수 지금 서울이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는데요. 아주 적절한 시점에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문선민의 선제골, 고유한의 동점골. 두 선수가 경기 직전에 이 터널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낚였었던 문선민의 선제골, 낚았던 고유한의 동점골. 네. 자, 그리고 F서울 교체가 있네요. 네. 박희성 선수를 빼고요. 마티치가 투입이 됩니다. 아, 여기서 코너킥. 고유한에게 바로 연결이 됐어요. 자, 이거 발리장은 이동국 선수도 울고 갈 아주 멋진 발리 슈팅입니다. 네. 아, 멋진 슈팅이 고유한 선수의 발끝에서 터졌고요. 네. 현재 이제 1대1. 양팀 슈팅 숫자 거의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 있죠. 네. 네. 아이, 기가 막힌 골이에요. 그렇죠. 네. 수비수가 걷어낸 골.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아주 기가 막힌 발리 슈팅 골을 만들어냅니다. 고유한의 시즌 7호 골 기록. 가볍게 네. 을룡 감독이 자, 을룡 타 세레머니 네. 가볍게 때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고요한 선수 어쨌든 주장으로서 뭐 지금 팀내 최다골 7골째 기록을 했고요. 네.